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칠링. 이 래퍼를 볼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경이롭습니다. 제가 래퍼들한테 경이로움을 느낄 때는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있는 래퍼들한테 경이롭다고 얘기를 해요. 본토에 있는 흑인 래퍼들과 비슷한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래퍼들을 굉장히 저는 리스펙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는 도끼 같은 래퍼죠. 저희 또 몽골 구독자분들도 도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태국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태국에는 원밀이 있고, 몽골을 이렇게 보면 군소라는 래퍼를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많은 몽골 래퍼들의 음악을 듣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그게 뭐 100%는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는 몽골 래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몽골 래퍼들 중에서 군소르의 그 본토에 가까운 오리지널러티는 정말 독보적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몽골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의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참 경이롭습니다. 음악을 갖고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번에도 깜짝 놀라는 뮤직비디오를 들고 나왔어요. 뭐 가사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냥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군소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여기 뭐 Mom Beef? 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군소르는 그냥 흑인 래퍼 같아요. 이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흑인 래퍼 같을 정도로 오리지널리티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눈가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래퍼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는 너무나 기대되는 마음이 커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르의 Mom Beef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Ulaanbaatar가 무슨 뉴욕이나 ATL 같아. 그냥 뭔가 웨스트코스트 갱처럼 뭔가 플라넬 셔츠에 무지 티셔츠에다가 저렇게 그냥 머리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 스눕더기덕 시절 머리하고 막 이러니까, 와, 일단 패션 아웃핏에서 느껴지는 그 바이브도 장난 아니에요. 야, 진짜 매 트랙마다 이런 바이브를 가져온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 그냥 이 친구는 뭔가 이 종이컵 들고 퍼포먼스 하는 것부터 그냥 다 힙합이야. 그냥 플라넬 셔츠 입고 머리 따고 그냥 뭐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힙합이야.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모든 게 다 힙합인 것 같아. 아, 이런 래퍼가 있어서 몽골 랩 게임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야, 이 래퍼는 제가 몽골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몽골 힙합을 봤을 때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래퍼예요. 그냥 플로우 하나하나가 예술이야. 오우.
야. 몽골 힙합이 미국 힙합처럼 들리는 군소리 음악입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아, 제가 매 트랙마다 정말 감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몸 안에 흑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의 어떤 뭐 테이스트는 아무래도 그런 래퍼들이 많으니까 도판 랩을 뱉는 래퍼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도 오래 들었기 때문에 아웃핏부터 움직임부터 플로우 하나하나 애티튜드 다 그냥 힙합이었어. 이 래퍼를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힙합인 사람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래퍼들을 좋아하고. 이 래퍼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안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감히 외국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몽골 힙합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힙합이라는 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힙합이라는 음악은 굉장히 여러 가지 흐름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유기적으로 변모하는 음악이라서 이 래퍼가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곡 있잖아요. 저는 가끔도 듣는데 Fuck be get money 하는 곡 있잖아요. 그 곡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레전드예요. 레전드. 군소르 음악은 그냥 플로우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